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서 100년 전에 사과해야 되냐. 야, 이 말 들으니까 예. 이 그 인간성의 폭이 그 머릿속에 뇌세포 속에 저장하고 있는 그 이 역사 의식이 이제 점점 더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? 예, 예. 아니, 100년 전 일을 잊는다. 1000년 전 일도 잊으면 안 돼요. 2000년 전 일도 잊으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줄까요? 콜럼버스가 중남미 대륙을 처음 가서 전염병 퍼뜨리고, 예. 기독교 퍼뜨리면서 학살했던 거, 기독교도들이 예. 학살했던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해요. 오바마도 사과하지 않았나요? 미국은 그걸로 아주 정중히 사과하고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요. 절절합니다. 네. 심지어는 병을 퍼뜨린 거, 없는 병을 퍼뜨린 것까지도 다 사과해요. 예. 아. 그래 하면서 사과는 뭡니까? 여러분, 사과만 하면 된다. 우리 그 일본 비판한 분들 중에 그래 말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, 그래 하면 안 됩니다. 말로만 사과해서 안 돼요. 사과라는 건, 진정한 사과는 현재 나타나야 돼요. 그게 뭐냐? 독일이 사과를 어떻게 했습니까? 사과는, 진정한 사과는 뭐냐면은 겉으로 당연히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묘역에 네. 가서 사죄하고 화환을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배상을 네.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해서 모든 국민들과 세계인 앞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절대 아시아 침략 전쟁을 안 한다는 걸 선언해야 돼요. 선언해야 됩니다. 선언하고 거기에 맞게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렇죠. 예.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. 예. 예.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도 그런 걸 막 드라마도 나오고 네. 뭐 다 나와가지고 교과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. 독일이 그렇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이 평화롭죠. 그럼 그게 사과지. 그냥 말로 아 참 어떻다 어떻다 뭐 그건 사과만 해서 난 절대 안 된다. 진정한 사과. 그건 뭐냐? 과거사 청산이라는 절차를 네. 다 밟아야 된다. 네.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